저 쳐다보는 거. 야, 쟤 쳐다보는 거 너무 웃겼어. 뭐 저렇게 쳐다보냐? 아, 쟤 뭘 하냐, 운전하냐, 느낌. 너무 웃긴다, 쟤. 우리 애들아, 캠핑. 아, 캠핑. 날씨가 좋잖아. 아, 저녁 때 선선하고. 캠핑 좋죠, 캠핑 좋죠. 그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빨갱들하고 저 캠핑 가거나 또 평소보다 산책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딱 걔들이 좋아할 날씨가, 아니, 제가 좋아할 날씨기도 한데 10도에서 20도 사이. 예, 예, 예. 그때가 걔들이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근데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반려견들에게 네. 위험한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어허.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아,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엔 뱀? 뱀도 있잖아요. 아. 가을에 뱀이 막 나오잖아요. 뱀이. 맞아. 그렇죠. 뱀이 막 무슨 진돗개가. 근데 잡을 수가 있나요? 강아지가. 잘 잡아요. 네. 잘 잡아요. 이게 저 근데 어디를 물고 털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혹시 물리면 어떡해? 그렇죠. 물리기도 해요. 요번에 우리 바로가 뱀한테 주둥이를 물려가지고 아. 이렇게 부었었어요. 독이. 근데 괜찮았어요. 금방 네. 가라앉았어요. 또 그 가을에 꽃인 국화 있잖아요. 아. 국화도 그 반려견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그게 강아지들한테 그 독성을 줄 수 있대요. 국화, 설사, 구토 할 수 있으니까 또 피부염이 또 옮을 수 있다고 하니 국화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그 가을 하면 그 상징하는 게 은행나무 아닙니까? 아, 은행. 이 반려견들이 은행나무 주워 먹어가지고 독성이 있거든요. 이제 구토나 설사를 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대요. 아, 진짜 그래요? 그죠, 네. 맞아요. 사망할 수도 있는데 전 예전에 우리 보호자님이 우리 갑자기 센터에 연락 오시더니 우리게 죽는다 어떡하냐 했는데 어떤 일이시냐고 했더니 은행을 먹었대요. 근데 걔 상태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은행을 먹었어요. 병원 갔는데도 그냥 잠깐 기다려 볼까요?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이게 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자,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개들마다 조금 차이 있는 걸 할게요. 네. 그 대신 웬만하면 먹지 않는 쪽으로. 아니,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죠. 어? 네. 근데 지금 진짜 가을에 조심하면 진드기가 지금 딱 10월, 11월 이게 추워지기 전에가 가장 극성이래요. 그럼요. 틀어줘야죠. 좀 빗바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떤 개들은 그냥 딱 살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파고들어. 맞아요. 씹어내야 돼. 병원 가서 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애들은 네. 병원 가서 빼야 되죠. 그래서 진드기는 가을철에 진드기는 조금 조심해야죠. 네. 저희 개들도 이제 산책을 슬슬 준비하고 네. 있는데 우리 동네가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아. 갑자기요? 네, 그리고 막 진드기가 또 동네에 있네. 논현동에 무슨 진드기가 있어요? 아니, 국화가 활짝 피어 있어요. 아, 아까는 저기... 그래요? 소리로 생각하셔 생각. 소리 어디 가? 여봐. 옳지. 가까이 봐. 아이고 살이 소리로 어디 가? 가져와 생각. 소리 어디 가? 이리 와봐. 살 쪘다 그죠? 살이 엄청 쪘어요. 너무 이쁨만 받았나 보다. 사랑만 잔뜩 받고. 거의 뚱띠. 뚱띠. 나 자꾸 맘이야. 우리 소리 뚱띠. 우리 소리 뚱띠. 아이고 이뻐라. 엄마 뽀뽀. 어? 조금 살이 통통하게 쪄서 예, 다이어트가 시급하기는 해요. 예. 아이고야 살이 엄청 쪘는데 관절 안 좋겠네. 다른 재미있겠다 저게는. 그러니까요. 마당도 있어. 간식도 마음대로 먹어. 얼마나 행복해. 어? 뱀뱀 소라. 안 돼 소라. 저희 식구만 좋아해요. 예. 특히 이웃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완전히 적이다 생각하고 막
이빨 드러내면서 막 짖으니까 아, 동네 개한테도 또 한 번. 조용히 할게. 어, 나가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펜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나갈 것 같은데요? 예, 들어가세요. 일로 와,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로 와. 소리로 와. 조용히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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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조용히 해. 지나가는 개 보면 거의 막 물것처럼 거기 가서 막 이제 갈 때까지 막 짖어요. 그 지나가는 뒷모습까지 보면서도 막 짖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머, 그 왜 올라가? 어디 올라? 어머머, 이게 왜 이래? 어디 올라가냐? 어머머, 어머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머, 안녕, 안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그치만. 돼. 오, 같이 서로 그러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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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아이고, 고 가세요. 아, 글로 가고 싶어. 이리로 가자. 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어머, 어머, 어머. 오늘, 오, 오늘 다시 보니까. 어메, 메메. 어메, 다시 보니까. 어메, 메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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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제가 이제 싹 당황한 거예요, 물려고. 심한 성질인데요? 오늘 다시 보니까 어메메메 어메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 미안해 미안해 어머머머 얘 너 왜 너 왜 피났어? 잠시만 아이고 자기 혀 물었네 어머 너 왜 피났지? 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가 흥분해가지고 지 혀를 물은 것 같아요 저요 저희 못 들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리 잘했어. 아유 저 왜 저러지? 애모 그렇죠 뭘? 또 나이가 됐는데 몸이 저만큼 살쪘다. 그러면은 분명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 쪽에 이렇게 부풀었다. 좀 위험 더 위험하지. 네. 저 비만 상태로 봐서는 당뇨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예, 그냥 비만이 아니라 가슴도 처지고 배도 부풀어 있고 또 중성화도 아닌 걸 보고 혹이 생겼다라는 걸 저는 딱 느낌이 왔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몸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행동을 고쳐주는 게 먼저일까, 혹시나 몸이 안 좋은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일까,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병원으로 왔던 저희는 그냥 맞아. 여기서 끝을 내는 걸로 여기서 또 끝이 내야 돼요? 형님의 이런 해안은 너무 너무 깊어서 제가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형님은 이런 생각을 아니 지금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 건 병원에 가고 우린 데려다 주는 우리, 역할을 우리 데려다 주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괜찮대 오냐 오냐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종양 얘기하니까 약간 힘드셨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형견하고 중형견이 제가 전문인데 소형견도 아니고 중형견도 아니네요 소형견도 아니고 중형견도 아니네요 중형견인데요? 아니, 그 사이에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대 애매하면 자꾸 고사해라고 피하시고 그러는데 중형견이죠. 아니, 아니, 아니요. 소형견도 중형견 그 사이라 제가 아, 이거 좀 못하겠네. 나는 아, 중간 좀 중간 좀 어정되죠. 맞아. 한번 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아, 조심하시고. 예, 예.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분이 저분들이 저 개를 풀어놓네.
예전에 시아버님 물리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물리셨어요? 뭐 살짝 그냥 이렇게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맡기고 어딜 갔었는데 이제 살짝 그냥 이렇게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맡기고 어딜 갔었는데 이제 이게 무는지 안 무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다 예예 아 이거 다 예예 아 물진 않네. 아, 그러네. 수고 빠지네. 이게 무서워서 도망 이게 뒤로. 죽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근데 인상은 벌써 눈이 엄청 빨개져요. 빠질 것 같아요. 빠졌다. 울고 흔들고 있지는 않네요. 빠졌다. 팔에서 빠졌어요. 팔이 빠졌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팔이 빠졌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제 쌤한테 바로 공격한다니까. 빠졌어요? 그럼 빠졌어요. 하네스 빠졌네. 저 하네스가 좀 그렇게 얘들이 뒤로 빠지면 빠지는. 왜냐면 제가 볼 때 강아지 훈련보다도 네. 저 어머니 한 분만 정신세계를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네. 근데 아버님도 같이 정신세계를 아버지 세죠? 아버지 세요. 그죠? 아버님도 엄청 아버지 더 해? 두 분 다 똑같으세요 거의. 처음이죠, 근데 그런 게. 보통은 제가 저 그래도 오랫동안 상담 강아지 훈련 상담을 했는데 부부가 저러시면 어렵죠, 저. 힘들었거든요. 내가 볼 때 훈련사님이 한 두 번만 잡지 하면 100% 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분 다 쓰러지실까 봐. 아, 그렇지. 두 분이 쓰러질까 봐 문제지. 아, 저... 조심하세요. 개한테 물리는 것보다도 갑자기 느닷없이 날라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멋있어. 멋있어. 이놈. 멋있어. 이놈. 이놈이래. 엄마가 이놈 하시는 게 전혀. 요것도 아니. 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쳐서. 시선만 막아줘도 아마 이 친구가 그 마당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실 때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막 초대하고 싶잖아 이해해요. 당연히 초대해가지고 그런 일이 그런데 내게는 9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 새로운 사람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어디 방에다 놓으면은 뭐 되게 짖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얘도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아, 저런 분들 너무 많아. 힘들 거야. 힘든 저 마음 아프지. 말을 들어보면 저는 이 친구가 9살 정도고 요 정도의 건강도라면 사실 혼자 있는 연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혼자 방에 두는 건 문제 안 되고 손님 와도 길어봤자 반나절이겠죠. 캔넬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얌전히 있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아빠나 엄마가 이 친구를 나와 분리돼 따로 있게 하는 게 조금 힘든 건지 않을까? 대려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강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짖을 거 캔넬에 넣으면 1시간 정도로 줄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1시간도 내보내 보거든요. 짖으면 다시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웠을 거야. 뭘 배웠냐면 소리치면 불안해할 거라는 거. 소리치면은 와줄 거라는 거. 여보 좀 열어봐. 한번 열어볼까?
얘가 이제 9년 동안 이제 엄마 아빠 사용법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쪽으로 그 안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목줄을 하면 재발을 합니까? 아니요. 목줄을 하면 재발을 합니까? 아니요.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목 종양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거는 목줄을 지금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도 목줄을 못 하나요? 지금도 지금은 안 하고 계속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있어요. 못 하나요? 못 안 하시나요? 못 안 하는 거죠. 안 한. 예.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한다고 종양이 문제가 되나요? 될까봐 좀 아프지 않을까봐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더 어렵다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이 돼요. 아프기도 했었고 나이도 많고 또 이렇게 보면 정말 물진 않고 짓기만 하니까 또 짓는 사유가 겁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 보호자님은 피하고 싶은 이유시죠. 아 어떡해. 이런 말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불편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 저 쳐다보는 거. 야, 쟤 쳐다보는 거 너무 웃겼어. 뭐 저렇게 쳐다보냐? 아, 쟤 뭘 하냐, 혼자 이런 느낌. 너무 웃긴다, 쟤. 있어보세요. 네? 거기 있어보세요. 네? 네? 아이고야. 네? 네? 오케이. 안 돼. 오케이. 있어보세요, 아버님. 있어보세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어머니, 쭉 가서 저기 나무 하나에다가 줄을 이렇게 걸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네. 지금 좋죠? 지금 좋죠? 지금 좋죠? 속도 줄이죠. 지금도 잠깐만 보호자님 속도 줄이죠. 지금도 잠깐만 보호자님 제가 약간 걱정됐던 게요. 보호자님은 지금까지 이 친구가 누굴 보고 달려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저한테 그냥 오시네요. 속도 줄이죠. 지금도 잠깐만 보호자님 줄 줘버려. 따라간다고. 저한테도 달려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계셔야 되는데 그냥 저한테 오시죠. 이거는 위험할 수 있죠. 왕 거리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어머니가 예측할 것 같아요. 아 맞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훈련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면 조개가 나를 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겠죠. 그럼 라고 할 것이고 그럼 조개는 더 짖는 것을 강화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보호자님은 대처가 느리겠죠. 아, 제가 비껴드릴게요, 잠시만요. 라고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다니셨나 봐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호자가 줄을 잡는 순간 긴장하고 주변 경계가 늘죠. 혹시 말씀 나겠습니다. 그래서 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착해. 놀랄 일 없어. 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택배차가 올라와. 이때도 가라갑니다. 이때도 가라갑니다. 그때 밀칩니다. 밀칩니다. 네. 밀칩니다. 예. 예, 밀칩니다. 예, 또 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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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왜? 낮으니까 좀 이렇게 아, 낮으니까 아, 밀치는 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실례할게요, 어머님, 예? 실례할게요. 이렇게 밀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친구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내 앞꿈치를 집어 넣는 것처럼 넣고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넣고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약간 이런 야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기서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으르릉거려? 그땐 다가가서 툭 밀치죠. 혹시 저 성인 한 명 밖에
내가 갔듯이 뭐. 저 쓱쓱 나가신다고요? 예. 네, 답답했어. 그 앞을 쓱 지나가 봐야지. 나도 궁금한데. 어차피 끝나고 저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형님 오시죠? 형님 오시죠? 지금도? 자, 기다려 보세요. 합니다. 꼭. 합니다. 꼭. 할다가 제가 잘 짓나 봐요. 네. 줄 당겨. 당겨서 뒤로 가게 하고. 엄마가 우리 개하고 형님 사이에 껴들어 볼게요. 안 돼. 막아야지. 네. 이놈. 이놈. 이놈 봐라 이거. 지금도. 이놈. 이런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보호자님이. 이게 좌절 공격성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편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내가 익숙한 사람한테 막지 말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딱 저런 행동을 하네요. 엄마 보호자한테 어르렁거리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아. 서리 앉아. 서리 앉아. 아유. 그리고 형님과 친구 사이에 껴듭니다. 얘는 앉아가 유지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인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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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뭐 집이 참 좋네요. 아, 예, 예. 아,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예, 예. 짖을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이 친구한테 너 달려들고 짖지 마라고 하니까요. 얘는 또 이렇게 얌전할 거예요. 앉아. 앉아.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님? 아, 안녕하세요. 저희 개가 좀 많이 짖거든요. 예, 둘러서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안 짖네. 짧게 잡았어. 어머니 잘했어요. 산책이 힘든 줄 알아야지 짖질 않죠. 네. 앉아시키세요. 앉아. 줄 당기세요. 네, 잘했어요. 산책이 고생스럽기도 해야 돼요. 산책은 사는 것 중에 하나지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저 소리, 넣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잘하셨네요. 아주 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럴 수 있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면 그게 버릇이 되는데 딱 냉정하게 모르는 척 해버리면 하다가 금방 안 해요. 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애들은 그렇게 습득을 해서. 그 저도 개울룡 자주 보고 네, 왜 저렇게 못하지 했었거든요. 목도 왜 저렇게 못하지 했거든요. 근데 하려니까 마음이. 아버님 오늘 쭉 지켜보시면서. 아, 저는 여기에 이 단지 내에서의 저희가 훈련사가 되도록. 네, 대신 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겠습니다. 아, 이제 동네도 문제개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너무 멋있다. 더 진짜 심한 애들. 진짜 심한 애들 진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저희 가족보다는 다 같이 사는 어떤 그걸 더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우리 집 막내라고 맨날 이렇게 말로만 했었는데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서 예절 바른 강아지가 되도록 훈육하겠습니다. 예, 자신이 많이 생겼어요. 예.